와, 터진다. 자, 드디어 이제 효자 예초기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이 효자 예초기 그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정말 이거 필요했거든요. 협찬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용 후기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야, 이것이. 와, 와, 작살나는데요. 가볍고, 무겁고. 아, 윈드실드네. 아, 이렇게 가볍고, 윈드실드. 배터리. 42V 리튬 2차 전지. 오케이. 야, 이거 진짜 내가 휘발유랑 그 엔진오일 그 섞어가지고, 코남 섞어가지고, 맨날 손에 기름 먹고 막 이래가지고 막 땡겨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우리 충전 드릴처럼 이 배터리 꼽는 거예요. 이렇게 꼽는 거. 아, 너무 감동이다, 감동. 와, 이렇게 딱 꼽으면 되네. 오케이. 와, 와, 이제 휘발유 안 써도 되네. 와. 그, 또, 또, 그, 우리, 그, 효자의 저기, 회사에서 또, 협찬을 주셔가지고, 또, 보조 배터리를 또 하나 더 주셨어요, 이렇게.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이게 원래, 충전으로 쓰는 뭐, 드릴이나 이런 것들은, 이 배터리 따라 뿌면 또 충전하는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충전하는데. 그래서, 항상 보조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예초기 같은 것도 보조 배터리만 있으면, 뭐,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계속 쓸 수 있겠죠, 뭐. 하여튼, 이 배터리가, 이것도 추가로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끈이네. 어깨끈. 그렇지. 어깨 이렇게 매갖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더 힘들죠, 아무래도. 좋다. 이건 날 같은데, 날. 아, 날 맞네, 날 맞네. 이거는 이제, 이거 뭐, 보호 카바. 뭐, 풀 튀지 말라고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카바네요. 아, 가방이네. 야, 이거 예초기 넣으라고 또 우리 가방까지 주셨네. 잠깐만, 이거는? 아, 이거는 앞대가리. 앞대가리, 날 돌아가는 대가리. 이거는, 아, 손잡이네, 손잡이. 이거는 뭐, 아, 날이네, 앞에 날. 예비. 뭐, 공구 같은데, 공구? 아, 공구네. 스패너하고 뭐, 복스 렌치하고 이런. 육각 렌치랑 공구도 주네. 아, 충전기. 배터리 충전기. 어디가서? 충전 돼서 없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불 들어오는 게 없나? 아, 여기에 불 들어오네. 여기 아답터에 불 들어오네, 빨간 불. 제가 또 설명서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대충 제가 한번 조립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 어깨 끈 매는 것 같아요. 맞지요? 어깨 끈 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손잡이. 한 이쯤에 닿으면 되겠는데. 이렇게 닿아. 이게 맞지, 이게. 일단 요거부터 달아볼게요, 요거부터. 손잡이가 어디 다는지 모르겠다. 여기 다는 건지, 여기 다는 건지 모르겠어. 일단 요거부터 한번 달아볼게요. 아, 이거는 이렇게 땡겨갖고 꼽는 것 같은데. 일단 요 나브를 풀러갖고. 여기 구멍 있어요, 구멍. 여기 구멍에다가 요, 딱 맞춰갖고. 요걸 땡겨갖고. 또, 오케이. 오케이, 딱 걸렸다. 오케이, 딱 걸렸죠.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전에 이렇게. 쉽네. 이거 조립하는 거 쉽네. 이렇게 이렇게 내고. 손잡이가 한 이 정도 돼야 되겠다. 이 정도. 여기 너무 멀고, 이거 뒤에다가 넣는데. 아, 벌칙이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다. 아, 손잡이 이것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네. 제가 엔진 예초기 쓸 때 이게 날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참 애먹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참 쉬울란가 모르겠네. 아직까지는 공구를 쓰지 않았어요. 손으로 다 했어. 자, 일단
날 한번 꽂아볼게요. 요거. 이 대를 장착하고 하니까 힘들어서 이거 빼고 해야 되겠다. 자, 요 앞에 이 봉을, 그 뭐야, 설치를 먼저 했는데 불편해요. 뺐어요. 요거부터 먼저, 날부터 제가 장착해볼게요. 일단은 요 이도날부터 한번 장착해볼게요. 원래 이 너트는 왼쪽으로 돌려야 풀리는 건데, 이거는 오른쪽으로 돌려야 풀리게끔 되어있습니다. 요, 워셔 빼고, 육각렌치를 여기다가 꽂아놓고, 오케이. 꽂아놓고, 이거를, 이도나를 장착. 위에 장착. 장착.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육각렌치를 꽂은 상태에서, 복스 렌치로 쪼을 때는 왼쪽으로. 자, 이렇게 하면 이도날 장착 끝났습니다. 이렇게 한번 꽂아갖고 한번 돌려볼까요? 이 커버, 보호 커버를 이빨에 붙이니까요, 이 날이 될 듯 말 듯 한데, 그래도 뭐, 카바가 되진 않습니다. 이도날을 장착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일단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와,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쇼한다, 쇼.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오오오오오. 호호호. 오. 야, 이게 그 충전들이랑 똑같아요. 제가 버튼을 살짝 누르면 딱딱딱딱. 오케이. 와, 작살나는데 이거. 이도날을 꽂아서 테스트 해봤고요. 나일론 커터날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풀 때는 육각렌치를 꽂아가지고요, 구멍 속에다 꽂아갖고 복스렌치로. 오우야. 야, 이거 풀 때 조심해야겠어요. 손 다칠 수도 있어요. 됐다. 어이구. 이거 풀 때, 이거 이도날에 손 다칠 수도 있어요. 이거 잘 풀어야 됩니다. 손모가지 날아갑니다. 항상 풀 때는 오른쪽입니다. 이건 반대예요. 푸는 거는 반대쪽입니다.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풀고요. 자, 다시 빼고, 이도날 빼고. 나이롱, 정해라, 지금. 언박싱 중이다, 지금. 매미가 자꾸 지금 파닥파닥 거리네, 자꾸. 뭐냐, 알루미늄 헤드. 이걸 풀어가지고. 자, 이번에는 이걸 넣고. 자, 와샤. 와샤 두 개가 있는데, 와샤 조금 구멍 넓은 걸로. 너트. 쪼을 때는 항상 왼쪽. 꽉, 꽉 쪼아주고, 오케이. 자, 육각렌치로 이 대가리 부분, 센터에 있는 이걸 풀어야 돼요. 풀러가지고, 나일론 날을 이래 꽂고, 이래 꽂고. 자, 이렇게 쪼았습니다.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항상 쪼는 거는 왼쪽. 이러면 게임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한번 돌려볼까요? 또? 오케이. 자, 한번 돌려볼게요. 아, 멋지다. 와, 멋지다 이거.
작살나면서 작살나. 와 이거 진짜 멋지다 이거. 와와 와, 진짜 눈물 나라 그래요. 왜냐면 엔진 외척이 너무 하글 때가지고. 와 이거 진짜 편하네. 우리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충전 외척이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훨씬. 자 이번에는 이 이동아리랑 나이롱나리랑 같이 설치해볼게요. 같이. 자 푸는 것도 육각레인지 꽂아갖고요. 구멍에 구멍 속에 꽂아가지고. 아 이거는 뭐 손으로 풀린다. 손으로. 항상 푸는 거는 어디? 오른쪽. 자 이거 손으로 풀렸어요. 자 이것도 푸는 건 오른쪽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도나를 꽂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자 알루미늄 뒤에다가 그 다음에 와샤 너트 쪼는 건 어디? 왼쪽 꽉 쪼야 됩니다. 오케이 쪼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도날은 탄탄됐죠. 이도날 뭐야 이거 보이네. 날이 데인다 커버에. 자 안전 커버를 뒤로 한번 뺐습니다. 요 살짝 데이네. 자 그 다음에 나일론 커터를 자 이러면 이동아리랑 나일론 커터 나리랑 같이 걸었어요. 같이 설치했습니다. 이래갖고 돌리뿐 작살나겠지. 이제 풀 저리 가랬지. 뭐 굵은 풀 가는 풀 뭐 다 시급하죠. 이렇게 되면. 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장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와, 튀긴다. 이제 너가 다 죽었다. 이게 풀이, 아무리 풀이라도 이게 사람 맞으면 또 이렇게 부상이 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호장비를 꼭 차고 풀을 대야 합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주말 농장에 힐링하러 왔다가 부상 입으면 뭐 끝나보는 거지 뭐. 예비 배터리는 그렇게 충전시켜 놓을게요. 자 농막에서 농막 밑으로 내려간 쪽에 한번 싹 한번 조지 볼게요. 사랑합니다. 드디어 제가 원하는 예초기를 찾았어요. 보이죠? 깨끗하죠? 와, 4년 만에, 정말 4년 만에 정말, 진짜 풀도 안 풀어라 한번 쳐본다네, 진짜. 와,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이고, 가볍고요. 기름 넣을 필요 없고, 뭐, 기름 냄새 안 나고, 그 다음에 이거 작동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라 하노? 스톱이랑 플레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걸 힘 좋고. 사실 저는 농사 초보꾼이라서 예초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지금 이 예초기 써보니까 저한테는 아주 최상이에요. 최상. 우리 그 초보 농사꾼들한테는 최상의 예초기인 것 같습니다. 엔진 예초기는 아 물이에요. 물이. 아 정말 좋아. 정말 좋고. 그 효자 예초기 그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거 정말 잘 쓸게요. 와 정말 대박이다. 대박. 올라온 농막 올라오는 길에 풀들을 조금 제가 쭉 쳐보겠습니다. 여기가 그 제가 농막 올라가는 길인데요. 여기 밭이 동네 어르신이 여기 농사 짓고 계시는데 여기를 제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4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이 길을 뭐야 풀을 쳐드리지 못했거든요. 예초기에 대한 약간 두려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오늘 내가 4년 만에 한번 요 어르신이 맨날 치시는 여기를 내가 한번 싹 쳐드릴게.
깔끔하게 깎아줘. 와, 진짜 이거 효자 상품이야, 효자 상품. 딴 것보다도 내 마음대로 씨 켰다 켰다 할 수 있는 거. 진짜 이거는 대박 아이템이다, 대박 아이템. 솔직히 이거 협찬을 떠나서요, 진짜 저한테는 정말 딱 맞는 거예요. 진짜 효자의 축이 그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진짜 너무 행복해, 행복해. 배터리가 다 됐네. 이렇게 배터리 다 돼도요, 배터리 바로 갈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배터리, 그 추가 배터리를 하나 필히 꼭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터리 떨어지면 바로 갈면 되니까 뭐 아쉬울 게 뭐 있어요. 기름 넣는 것보다 훨씬 낫지. 여기도 과실수 심어놓은 데인데 여기는 지금 면발이 상당히 굵어요. 이게 굵은데 한번 돌려볼게요. 와, 이게 풀이 굵고 가늘고 필요가 없네. 그냥 막 잘릴 뿐이네. 자, 인간장의 농막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너무 맛있다. 하루 처음들어 제초작업 해가지고, 아, 배터리를 몇 번 가는지 몰라요. 아, 배터리는 제가 써보니까 한 4, 50분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체력이 좋아서 풀로 막 돌리거든요. 한 4, 50분 정도 딱 쓰고 딱 멈춰버리더라고. 그래서 배터리 다시 갈면 돼요. 아, 농막 박사님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